넌 이 좋은 실력으로 왜 미대는 맨날 떨어지냐? 아이씨, 죽을래. 언니, 금연인데요? 예. 아, 나 그거 좀 줘. 응. 오, 마무리. 응? 새빨간. 야, 서울대학교 문서 위주학과 뭐 이런 거 없나? 야, 이 기정이에 수석 입학하겠다. 응? 그죠? 얘 실력이, 아. 에이그, 아들 면접하러 갔는데, 덕담이나 한마디. 아들아, 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다. 아버지,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. 어,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. 뭐, 서류만 좀 미리 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다혜영어님, 안녕하세요. 저는 민혁군 소개로 오늘. 아, 네네. 들어오세요. 네. 안녕하세요, 사모님. 아, 저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에요. 이쪽으로 오세요. 어우, 정원이 너무 좋아요. 예, 내부도 좋아요. 네. 건축가 남근현자 선생님 아시나? 유명한 분인데. 그분이 사시던 집이잖아요, 여기가. 그분이 다 직접 지으셨고. 지금이야 뭐, 보다시피 애들 사는 집이지. 이쪽으로 오세요. 여기 앉아서 좀 기다리세요. 사모님 모시고 올게요. 네. 서류 이런 건 필요 없고요. 어차피 민혁쌤 소개로 오신 거니까. 잘 아시겠지만 민혁쌤이 사실 인간 자체가 워낙에 브릴리언트 하잖아요. 저나 다혜나 만족도가 높았거든. 다혜 성적하고는 별개로. 뭔 얘기인지 아시죠? 예. 네. 아, 진짜 너무 좋았어. 그래서 솔직히 저나 다혜는 내년 수능 때까지 민혁쌤하고 계속 쭉 가고 싶었어요. 뭐 민혁쌤이 갑자기 유학을 간다니까 이건 뭐. 아무튼 그래서 좀 실례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 입장에서는 그쪽이 민혁쌤 같은 어떤 레벨이 아니라면 뭐 굳이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이런. 그래서 뭐 결국 이 얘기하려고 한 건데 저기 오늘 첫 수업 제가 참관을 좀 해도 될까요? 풀타임으로 한번 보고 싶어서. 수업 어떻게 하시는지. Is it okay with you?